지난주일은 뭐 38도까지 올라가는 더운 날씨였는데 어쩜 그렇게 그 다음 날인 월요일부터 선선해지는지 참 놀랍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 보면서 하나님 참 성실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예측 가능한 분이기 때문에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변화무쌍하고 막 야 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불안하면 참 힘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뜨거운 폭염을 지나가게 하시고 또 새로운 신선한 바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더라도 이 또한 다 지나가고 끝이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또 새로운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 칼럼에 다 썼으니까 주보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좀 읽어보십시오. 제 머리가 휘어지는 이유가 칼럼을 열심히 써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성실하신 하나님이 주신 이 가을 또 하나님께서 집중하면서 오늘도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이니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본문으로 집중이 우리의 힘입니다.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는 대부분의 분들이 국민학교를 다니신 것 같아요. 혹시 소학교 다니신 분 계십니까? 어느 순간 초등학교로 변해가지고 이제 초등학교를 다녔느냐 국민학교를 다녔느냐로 나이를 가늠하는 그런 시대를 보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초등교육을 국민학교라는 이름으로 다녔는데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아니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자연이라는 수업 시간이 있었고 이 자연 시간에 재미있는 실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험을 위해서는 학교 앞 문방구에서 돋보기 하나를 사야 됩니다. 그리고 검은 먹지를 사야 돼요. 하늘이 맑고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날 운동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먹지를 펴요. 그리고 먹지 위에다가 돋보기를 살짝 올려대고 그리고 그 돋보기의 초점을 태양에 맞춥니다. 그렇게 한참 있다 보면 검은 먹지에 불이 붙어서 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 태양열이 그대로 초점이 맞춰서 먹지에 내리쬐을 때 조금 있다가 열이 발생하면서 종이가 타는 이런 일들, 불이 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현상을 생각해 보면서 소위 집중이 갖는 힘이 엄청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태양이라는 열을 종이에 집중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중이 불도 내는 거죠. 어떤 하나에 집중할 때 엄청난 놀라운 힘이 발휘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소망과 바람이 있잖아요. 나도 좀 역동적으로 능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가고 싶다. 지금처럼 살지 말고 정말로 희망에 부풀어서 소망 가운데서 역동적으로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이 또 신앙으로 비롯된 이 땅의 우리의 삶이 왜 무미건조한가? 무미건조한 이유는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신앙이 전부가 아닌 일부가 되어버리는 현상. 어떤 하나를 얻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신앙을 사용하기 때문에 신앙 안에 집중력이 발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초점이 분명한 삶, 집중력을 발휘하는 삶,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한 길만 걸어가는 삶, 그런 삶은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파괴력을 갖습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집중하는 거예요. 한 놈만 패는 사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어떤 하나에 완벽하게 몰입해서 집중하면 놀라운 영향력이 나타나고 그 주변이 변화되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죠. 우린 성경을 통해서도 바로 그런 가르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받게 되고 배우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본문은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과 논쟁을 벌이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논쟁, 말로 싸우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깜도 안 되는 이 백성의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친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을 낮추셔서 싸움을 벌이시는, 말로써 싸움을 벌이시는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요즘 교회적으로 마태복음의 후반부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의 북쪽 지방인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약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시키신 예수님은 이 3년여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고 이제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남부지방인 유대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땅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그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걸 입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나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대부터 이스라엘의 왕들이 평화의 때 타는 짐승이었어요. 평화의 때 타는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악한 마귀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을 치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선포하시면서 치르신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시고 메시아로서의 온 인류를 위한 구원 사역을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우선은 왜곡되고 변질되어 버린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기능을 상실한, 목적을 잃어버린, 그저 그렇게 건물만 지탱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왜곡되고 변질된 것이 얼마나 오래된 일이었는지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성전을 정화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갖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겁니다. 왜 피부에 뭐가 붙어서 떼지 않으면 계속 오랫동안 붙어 있으면 어느새 그게 내 살과 똑같아지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거 떼내려면 살을 애이는 듯한 아픔이 동반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에서 매번 나아가서 장사했습니다. 돈 받고 주고 복작복작되면서 사람 만나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이런 일들이 만연해 있었던 거죠. 그런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 몇백 년 동안 이루어진 이 일을 바꾸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었고 혹여라도 그 일을 할 때 후폭풍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뭐 그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하늘 보좌까지 버리셨기 때문에 그 일에 집중하시느라고 다른 이후에 일어날 여파 같은 것들은 무시하시고 그 일만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화시켰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성전을 정화시킬 때, 그 일을 행하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엎으실 때 뭐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조차도 이 일에 대해서는 뭐라 따지지 못하고 그저 그냥 이 성전에서 왜 그렇게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노래 부르면서 시끄럽게 내버려 두느냐 이러면서 시끄럽게 하는 아이들 책망하는 이런 일들만 궁색하게 따지고 물었던 거죠. 주님이 집중해서 당신의 일에 몰입하셨을 때 아무도 그런 예수님을 건드리지 못했고 몇백 년 동안 이어졌던 바뀌어야 할, 개혁되어야 할 이 일이 집중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성전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치시고 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가르치셨어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불편한 마음으로 따지듯 물어보는 겁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너는 지금 여기서 사람들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도대체 너는 어떤 권위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느냐? 자기 딴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독점적 권위는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청년 예수가 사람들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감히 전하니까 그저 넌 도대체 어떤 권위로 이런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역으로 질문을 하죠. 내가 하나 물어보자. 세례 요한을 들어서 질문하는데 야 세례 요한이 유대 지경에 있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그에게 모여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세례 베푼 요한의 그 사역은 그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질문을 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곰곰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말해야 자기들에게 유리할까?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생각을 하죠. 만약 그들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요한을 선지자로 알았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베푼 세례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요한이 자기 임의대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이야기하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가만히 놔둘 것 같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다고 하늘로부터라고 얘기를 하면 저들은 세례 요한도 탐탁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모른다고 회피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아니 예수님은 좀 더 노골적으로 나 얘기 안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은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이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 있는 저들의 모습, 사실은 비겁한 거죠. 자기 신념에 가득 찬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는 새파랗게 젊은 청년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성전으로 달려들어와가지고 그냥 자기들 허락도 받지 않고 성전에 있는 여러 상들을 들러엎는 겁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내쫓고 소리소리 질러가면서 이게 강도의 구려리지 우리 아버지의 집이냐 난동을 부리는 거죠. 적어도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성전 정화일은 우리끼리는 정화지만 그들에게는 난동인 거예요. 질서를 파괴하는 공권력이 투입돼서 난동 부리는 예수를 붙잡아야 하는 그런 일이었던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대제사장이라면, 내가 백성의 장로라면 그 예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일을 해야 맞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별로 적절하지 못한 용어이긴 하지만 뭐 빙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일은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내가 장로라면, 내가 대제사장이라면 저는요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성전을 섬기는 사람.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계신 게 성전을 섬긴다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라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 존귀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달려들어오면 그래서 이와 같은 소란을 일으키면 제가 대제사장이라면 가만 안 놔뒀을 것 같습니다. 장로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성전 공동체라고 얘기할 정도로 성전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대표해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권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장로들인 거예요. 그런 장로의 입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튀어들어온 예수라는 청년이 하는 이 일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그들이라면 당신 뭐 하는 일이냐 하면서 막 달려들어서 따지고 그리고 제지시키면서 성전에서 내쫓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 중 그 누구도, 대제사장도, 백성의 장로들도 아무도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 불편함을 토해내요.
너 무슨 권위로 그런 일 하니?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입니까? 우리 다 같이 본문 2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아멘. 왜 그렇습니까? 저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정말로 예수께서 성전에서 상을 둘러엎고 환전하는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이렇게 하는 일들이 그야말로 무슨 라이센스도 없는 주제에 하나님 말씀을 감히 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자기들의 직권을 가지고 부여된 직권을 가지고 무리들을 해산시키고 예수님을 성전에서 쫓아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권한이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 무슨 권위로 그러니? 하면서 예수님께 그저 불편함으로 따져 묻는 것밖에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백성이 무섭다 해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아닌 백성들만 눈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성전에 머무는 사람들이었어요. 성전에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들이었고 백성들을 하나님 뜻대로 이끄는 사람들이 백성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들만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그 자리에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옳든 그르든 적어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들이 바라보는 모든 시선은 다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바라보아야만 했던 겁니다. 그들의 눈은 하나님만 보였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나처럼 너희들도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좀 하나님 보기 싫고 하나님 부담스러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독이고 때로는 권위로 책망도 하면서 너 어디 봐? 하나님 봐야 돼.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키려는 마음을 가졌어야 되잖아요. 물론 유대교의 전통 때문에 왜곡된 성전이었지만 적어도 그들이 성전에서 성전을 섬기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만이 보였어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지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비굴해요. 비겁합니다. 그들의 비겁과 비굴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백성들이 보였던 거죠. 하나님이 아닌 백성들, 사람들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 저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백성의 인기를 먹고 사는 정치인이라고 밖에는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긴 세월 성전이 왜곡됐듯이 성전을 섬기는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또한 왜곡되고 타락하고 변질된 그런 정치인에 불과한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예수님과 맞서겠다고 나온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들, 그들은 힘이 없습니다. 그들이 힘이 없는 이유, 비겁한 이유, 그건 하나예요. 백성이 두렵다.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할 시선이 흔들리는 가운데 그들은 사람만 바라보고 있어요.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성전에 머물게 했고 그렇게 하면서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셨는데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먹을 것 주시고 입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런 도구로 쓰는 사람에게만 집중하면서 저 사람들이 마음을 돌리면 나는 어떻게 살지? 이게 무슨 하나님의 종입니까? 집중력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종은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받게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일 하라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 일 잘 하라고 세워주신 것인데 어느 순간 그들의 눈에는 사람을 통해 필요를 채우시고 격려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그들의 사람들의 손에 쥐어진 이런 물질 또 박수 이런 것들에만 집중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들의 권위가 백성들로부터 온 것이냐 백성들만 의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선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백성들 가운데서 장로들을 세우셨습니다. 장로를 세울 때 사람 사용하셨어요. 사람들의 추대에 의해서 장로가 세워졌고 어떤 이들의 권위에 의해서 지목된 사람들이 장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들은 항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장로의 권위를 주신 하나님은 안 보고 뽑아주고 밀어준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계속해서 인기를 얻으려고 백성들로부터 지금의 권위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들은 예수님 주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저 예수가 저토록 인기가 많은데 내가 저 인기 많은 예수와 대척점에 서서 그렇게 사람들 많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를 책망하고 저 청년 예수에게 징계를 가하면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나에 대한 박수와 신망을 다 거두지 않을까? 철저하게 사람만 바라보는 거죠. 그들의 무능의 이유, 그건 집중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바라보고 사람도 바라보는 아니 더 많은 부분 사람을 많이 바라보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들은 힘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무능한 가운데 이런 비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린 연약해요. 그러나 이 연약함의 이유가 혹시라도 우리의 시선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무미건조하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 바라보는 순간부터 우리는 비겁해지는 겁니다.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맞추려면 나 또한 12번, 13번, 100번, 1000번 계속 변해야 돼요. 이렇게 저렇게 분산된 가운데 무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어떻게 삶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을 가리켜서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입니다.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겠다. 다른 누군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다른 누군가는 돈 의지한다, 명예 잡으려고 한다, 그거 가지고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한다고 하지만 나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바라보아야 나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 시선을 다시 한번 재고정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소망이에요. 사람들은 대개 행복을 소유를 통해서 얻는다고 믿어요. 물질을 소유하고 건강을 소유하고 자리를 소유하고 그러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을 하고 산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어린 아이들인 거죠. 애들이 뭐가 있습니까? 애들이면 우리처럼 차가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집은 저도 없는데. 가진 거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진 건 소위 아무것도 없는 쥐뿔도 없는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냥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아이들은 우리가 갖지 못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엄마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부모 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부모가 주는 세상이 전부입니다. 부모의 보호와 울타리 안에서는 완벽한 자유함을 누리면서 부모에 대한 신뢰를, 부모가 늘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보호자가 되어준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 때문에 그 아이들은 마냥 행복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우리가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아니겠어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내 마음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정말로 행복했어요. 주님 한 분만 더 나는 만족해 찬양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찬양하면서 마냥 행복했어요. 그 행복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힘을 잃어가요. 신앙의 연차가 올라가면서 전에는 예배만이 기쁨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도 기쁨이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제는 사람만 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흐려집니다. 사람이 의식되고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기보다는 예배 후에 할 일, 예배를 섬기는 일, 이런 것에만 온 마음이 쓰이는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예배가 흔들리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예배를 통한 은혜가 온전히 주어지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고 제가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 교역자들이 그런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꽤 오랜 시간 동안 교역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교역자로 부름을 받고 살고 시작하면서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많이 힘든 시간들을 꽤 오랫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으면 예배 후에 할 일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목회자의 설교를, 담임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끝나고 내가 뭐 해야 되는데, 누구 만나서 무슨 회의 해야 되는데, 자꾸만 이런 일들이, 이런 생각들이 벌어지니까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집중하지 못하는 가운데 드리는 예배에 은혜가 없죠. 그러니까 연약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드는 가운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새 힘을 가지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렇게 집중력 있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받는 은혜로 역동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예배 가운데서 자꾸만 일이 생각이 나고 사역이 생각이 나고 이러저러한 일들만 생각하다 보니까 집중하지 못합니다. 예배 은혜가 없죠. 우리가 무슨 힘과 무슨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쳐가는 거예요. 티도 못 냅니다. 목사인데. 제가 단독 목회하면서 제일 좋은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우리 이것저것 하지 맙시다. 예배만 집중합시다. 주장하면서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유하게 된 것. 여러분 저 목회하면서 제일 행복한 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얻어지는 기쁨을 매 주마다 의식적으로 추구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제가 얻게 된 이 목회의 기쁨이고 유익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믿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회복될 때 그때 부어지는 은혜, 먼저 은혜 받고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역동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예수님은 집중하심으로 몇백 년 이어져온 잘못된 성전의 왜곡되고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을 완벽하게 정화시켰습니다. 예수님 혼자서 그 엄청난 일들을 해내신 거죠. 집중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고 확신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을 아무도 막지 못하게 해주시는 거죠. 사람과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용기 있게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께로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집중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저렇게 내가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고정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집중력을 잃어버린 가운데서 무미건조하고 연약한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굳게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합니다. 하나님 도 바라보고 세상 도 바라보고 세상 여러가지 일들에도 신경을 쓰면서 이렇게 분산된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삶이다라는 것들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만 집중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거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